탈중앙집중화, 개인 맞춤형 식품, 가치 공유와 공유 경제의 특징을 가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식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식용 소재를 출력해 피자나 파스타 등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3D 푸드 프린팅 기술, 식물성 고기와 배양육을 생산하는 미래의 육류 생산 기술, 스마트팜, 빌딩형 양식장 등 ICT를 활용한 농수산물 생산 기술 등 새로운 농식품 기술의 등장으로 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식품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식품 안전성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의 장단점과 대체육의 안정성, 그리고 식품 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융합기술 교육이 중요하며 푸드플래너와 농식품 생산소비 정책 디자이너 등 새로운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겠습니다.